눈이 오고 추운 어느새의 첫날 밤이었어요. 모두들 따뜻한 코트와 장갑, 목도리를 하고서 어디론가 바쁘게 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서둘러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가고 있었죠. 어린이들은 길에서 눈싸움을 하며 놀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들은 눈을 아주 좋아했어요. 그들은 미친 듯이 웃으며 장난쳤어요. 하지만 그 길에는 즐겁게 노는 그들과는 다른 어떤 소녀가 있었죠. 이 작은 소녀는 길 한가운데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소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처럼 추위를 막아줄 모자 하나가 없었어요. 게다가 옷은 얇아서 찢어져 있었지요. 슬리퍼는 너무 커서 발에 맞지 않았고 손에는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얼어버릴 듯한 추위 때문에 소녀는 차가 다가와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길 옆으로 비켜! 차에 치면 어쩌려고 그래! 그 소녀는 순간 인도로 비켜섰어요. 그런데 그때 그 큰 슬리퍼가 벗겨져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인도로 올라선 소녀가 뒤돌아 보았더니 어떤 소년이 그 슬리퍼를 들고 달려가지 뭐예요? 내 슬리퍼! 따라가려고 했지만 그 소년은 너무 빨랐어요. 소년은 할 수 없이 맨발로 갔다가 벽 옆에 머물만한 곳을 찾았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상자를 열고는 바닥에 내려놓았지요. 추위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성냥으로 가득한 상자를 보고 있었어요. 바로 성냥 팔이 소녀였지. 하지만 그날은 한 박스도 팔지 못했어요. 성냥을 팔아 돈을 벌면 집에 가서 적어도 따뜻한 스프 한 그릇은 엄마와 함께 먹을 수 있었죠. 춥고 서글펐지만 그래도 얇고 떨리는 소리로 외쳤어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성냥요! 길 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벽 옆에 앉았지요. 그녀의 손가락은 추위로 아파왔지만 곧 그 고통마저도 느끼지 못했어요. 어떡하든 몸을 녹여야 했지요. 그녀는 상자를 열어 성냥을 꺼냈어요. 손가락까지 마비되어 성냥도 겨우 잡을 수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성냥에 불을 붙이자 갑자기 따뜻한 오렌지빛이 그녀를 감쌌어요. 불쌍한 소녀는 성냥을 이쪽 손에서 반대 손으로 옮겨가며 잡았지요. 그 소녀의 손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소녀는 불타는 스토브 앞에서 타오르는 불을 바라보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아름다운 방에 있는 큰 스토브 앞에 앉아있었지요. 그녀는 스웨터를 입고 털부츠를 신고 머리에는 모자도 쓰고 있었어요. 너무 뜨거워 땀이 날 정도였지요. 하지만 갑자기 성냥이 꺼져버렸어요. 성냥이 꺼지자 그 달콤했던 꿈도 사라졌어요. 그녀의 손가락은 다시 얼어 아파오기 시작했죠. 소녀는 다른 성냥을 비웠어요. 바로 그때 추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소녀는 성냥이 꺼지지 않도록 벽을 향해 서 있었어요. 손으로 그 불을 감싸면서 그 성냥을 바라보니 벽은 사라지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큰 방이 있었고요. 하얀 천의 테이블 위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은촛대는 대낮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지요. 그 소녀가 바라보던 테이블 한가운데는 크고 아름다운 구운 고기가 있었어요. 소녀는 바로 그 고기 조각을 떼내어 입으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았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더 먹고 싶어 했지요. 다가가 한 입 더 먹으려고 하자 갑자기 소녀가 쥐고 있던 성냥이 꺼져버렸어요. 바로 그때 불쌍한 소녀의 손이 뜨거워 성냥을 던지고 말았어요.
성냥을 던지자마자 그 방과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들이 사라지고 벽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 작은 소녀는 다른 성냥을 또 켰지요.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소녀는 어느 여름날 밤 나무 아래에서 밤하늘별을 보고 있었어요. 밤이었지만 무척 더웠죠. 그 소녀는 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과 깨끗하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았죠. 그때 갑자기 별똥별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영원 속으로 누군가가 떠나는구나. 사실 그 이야기는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었죠. 바로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별똥별을 볼 때마다 그 자리를 다시 채워줄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녀의 할머니는 아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할머니를 불렀죠. 가지 마세요. 잠깐요, 제발요. 할머니가 그리워요. 소녀는 할머니가 다시 보고 싶어 성냥을 켰어요. 길 한가운데서 추위에 온몸이 얼어버린 것도 잠시 잊고 그녀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소녀는 계속해서 성냥을 켰어요. 그녀는 마치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죠. 그 소녀는 또다시 성냥을 켰어요.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졌고 아름다우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할머니의 사랑 가득한 미소가 그녀를 그동안 겪은 고통과 추위마저도 잊게 했지요. 소녀는 이 순간이 끝나는 것이 싫어 서둘러 마지막 성냥을 켰어요. 할머니는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나 팔로 그 성냥팔이 소녀를 따뜻하게 잡아주었어요. 그들은 함께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소녀는 마침내 편안했어요.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않았죠. 바로 그때 별똥별 하나가 떨어지고 말았어요. 아침이 되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벽에 기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눈 감고 누워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보았어요. 그 주변엔 타버린 많은 성냥들이 있었어요. 그녀를 꿈속에서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불꽃의 성냥이었죠. 누구도 꿀 수 없는 바로 그 꿈을요. 옛날 어느 커다란 성에 아름다운 공주가 살았어요. 어느 날 왕은 생일 선물로 딸에게 금으로 만든 공을 주었죠. 생일 축하한다, 내 딸아. 고마워요, 아빠. 공주는 그 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항상 그 공을 가지고 놀았죠. 어느 날 그녀는 밖으로 나가 공을 던지면서 놀았어요. 공주는 연못 옆으로 가서 계속 즐겁게 놀았어요. 바로 그때 공주는 자신이 던진 공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공이 굴러가기 시작했죠. 내 공! 공주는 그 공을 쫓아 달렸지만 그 공은 점점 더 빨리 굴러갔어요. 마침내 그 공이 연못에 빠졌고 물속으로 깊이 가라앉았어요. 안 돼! 공주는 연못 옆에 주저앉아 절망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내 소중한 공! 어떻게 해야 꺼낼 수 있지? 갑자기 어떤 목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내 아름다운 공주여, 왜 울고 있나요? 개굴! 공주가 아무리 둘러봐도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좀 더 잘 살펴보니 그 소리는 바로 연못 옆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개구리에게서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개구리는 공주 쪽으로 펄쩍 뛰어 가까이 오더니 다시 한번 물었어요. 내 아름다운 공주여, 개굴,
왜 울고 있나요? 그 공주는 말하는 개구리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개구리가 말을? 어떻게 된 거지? 글쎄요, 그렇게 됐네요, 말하는 공주님. 말해보세요, 왜 울고 있죠? 정신을 차린 공주는 개구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빠가 선물한 그 금으로 된 콩을 연못에 빠뜨렸어. 벌써 가라앉았을 거야. 어떻게 하면 좋지? 개구리는 공주의 발 옆으로 가서 제안했어요. 아름다운 공주님, 제가 그 공을 찾아올게요. 대신 공주님은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셔야 돼요. 개굴. 공주는 궁금했어요. 부탁이 뭔데? 만약 저를 공주님의 친구로 허락하신다면 성에서 함께 살고 싶어요. 개굴. 공주는 잠시 생각한 뒤 그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개구리는 물속으로 점프한 뒤 사라졌어요. 얼마 뒤 개구리가 그 공을 들고 나타나 공주에게 공을 던져줬어요. 공을 다시 찾은 공주는 무척 행복해하며 성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공주의 모습을 보던 개구리는 그대로 남겨진 채 공주를 향해 소리쳤죠. 아름다운 공주님, 저를 잊은 건가요? 성에 데려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개굴. 공주는 멀리서 웃으며 소리쳤어요. 너처럼 못생긴 개구리랑 나처럼 아름다운 공주가 함께 사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개굴. 공주는 그대로 개구리를 남겨둔 채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그들이 식사하려고 하자 노크 소리가 들렸죠. 하녀는 개구리가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공주가 그 개구리를 초대했으며 들어와도 괜찮겠냐고 물었어요. 왕은 놀라서 물었죠.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공주? 아빠. 공주는 왕에게 오늘 아침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네가 공을 가져오도록 개구리와 약속했다면 네가 한 말은 지켜야지. 왕은 하녀에게 개구리를 안으로 들여 환영해 주라고 일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와서 저녁 식탁 옆에 멈췄어요. 즐거운 저녁 시간입니다. 들어오도록 허락해 주셔서 배약해 감사드립니다. 개굴. 크게 점프한 개구리는 공주의 접시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언짢아하며 그를 보았죠. 왕은 개구리가 먹을 음식을 주문했지만 개구리는 사양했어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공주의 음식을 나눠 먹으면 됩니다. 개굴. 개구리는 공주의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공주는 개구리에게 무척 화가 났지만 저녁 식사 후 떠나겠지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개구리는 떠날 생각이 없었죠.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공주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개구리는 졸렸어요. 공주님, 너무 졸려요. 괜찮다면 공주님 침대에서 같이 자도 되나요? 아버지가 노하실까봐 공주는 할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개구리는 침대에 올라 공주의 베개를 베었죠. 공주는 화를 참으며 개구리 옆에 누워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되자 개구리가 공주를 깨웠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아름다운 공주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바로 떠날게요. 그 못생긴 개구리가 곧 떠날 거라고 하자 공주는 주체할 수 없이 행복해졌어요. 좋아, 바로 말해. 부탁이 뭐야? 제게 키스해주세요, 사랑하는 공주님.
그 공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네가 감히? 그건 진짜 말도 안 돼. 개구리 얼굴엔 미소가 사라지고 뺨위로 눈물이 흘렀어요. 공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키스하는 건데 뭐 괜찮아. 확실히 다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녀는 그에게 키스했어요. 공주가 개구리에게 키스하자마자 밝은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불빛 때문에 공주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죠. 빛이 사라지고 잠시 후 공주는 다시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도무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개구리가 조금 전까지 서 있던 그 자리에 정말 너무 멋진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공주는 남자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 남자에게 물었죠. 누구죠? 개구리가 여기 있었는데 어찌된 일이에요? 아름다운 공주여, 난 저 먼 땅의 왕자입니다. 마녀가 주문을 걸어서 개구리로 변해 있었어요. 그 주문을 풀려면 공주와 하룻밤을 자고 공주와 키스를 해야 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렇게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무척 놀라워하면서도 또 행복했어요. 그들은 왕에게 가서 겪은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드렸죠. 딸아, 개구리가 내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을 배우려무나 외모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과 그들에 대한 모든 것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 말이다. 왕은 왕자에게 며칠 더 성에 머무르게 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그들이 처음 만난 연못으로 갔지요. 공주님, 저와 결혼하여 제 왕국에 함께 가시겠어요? 공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왕자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바로 그때 침묵을 깨는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 개굴. 그들은 소리가 나는 쪽을 보았죠. 연못 옆에는 그들을 보는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들은 잠시 그 개구리의 이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어요. 걱정 말거라 개구리야. 너도 언젠가 너의 공주를 찾게 될 거야. 그들은 즐겁게 웃었어요. 얼마 뒤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